자, 일단 전 시간에 모르는 거 있었어요? 네, 전 시간에 우리 4장 마무리했죠. 그래서 우리가 메쉬와 노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장을 배울 텐데 5장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 전원 변환. 전원 변환. 전류 전원과 전압 전원이 서로 왔다 갔다 바꿀 수가 있다. 뭐 그런 걸 배워요. 그 다음에 중첩의 원리를 배워요. 이거 뭐 적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챕터 5장의 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적을 필요 없어요. 중첩의 원리라는 걸 배워요. 전압 전원이 여러 개 있을 때 하나만 있는 셈 치고 각각을 구한 다음 그걸 더하면은 그게 다 있을 때 계산한 거랑 똑같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때분원하고 노턴 정리, 그리고 전력 전달.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나가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퀴즈도 여기까지 보게 됩니다. 예. 네. 알겠어요? 예. 네. 잘 배워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먼저 전원 변환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전압 전원이 있습니다. 뭐, VS 이렇게 갖다 붙이죠. 그러면은, 얘랑, 너네 왜 그래? 너네 왜 그래? 너네. 내가 촬영 중이라고 내가 뭐라 안 그럴 것 같아. 자, 여기 보면은 요 놈하고 요 놈이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우리가 어떤 회로를 갖다 붙이고 똑같은 회로를 여기 갖다 붙여도 얘랑 그러니까 얘가 얘를 갖다 붙이든 여기에 얘를 갖다 붙이든 얘가 느끼는 영향은 똑같아요. 그 말은 정기적으로 두 개가 동일한 회로가 될 수가 있다는 의미예요. 동일한 회로. 자,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은 요 전류값하고 요 일단 요 저항하고 요 저항은 서로 같아야 되고 얘는 전압 전원하고 저항이 무슨 연결로 돼 있어요? 직렬. 얘는 무슨 연결? 병렬. 그리고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면 마치 오메 법칙처럼 VS는 IS 곱하기 R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교재에 다 있어요. 요게 만족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것과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아, 진짜입니까, 교수님? 지금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볼게요. 우리가 가정을 몇 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4옴이고 얘가 32볼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랑 똑같은 회로는 자 똑같은 여기서는 직렬 연결이었죠, 그렇죠? 그거를 뭘로 바꾸라고? 병렬 연결로 바꾸라고. 그리고 R 값은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몇 옴? 4옴. 그리고 전류는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서 얼마 돼야 돼요? 요 관계를 만족해야 되니까 32, 4. 그러니까 얼마? 8 암페어. 예. 이렇게 하면 얘랑 얘는 전기적으로 역할이 똑같은 회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퀴벌런트 서킷, 동등한 회로가 된다는 거예요. 얘기했듯이 여기에 뭘 갖다 붙여도 요거나 다 어때요? 동등하게 동작을 한다는 뜻이요. 진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4옴하고 4옴을 붙여볼게요. 꼭 4옴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훨씬 복잡한 회로가 붙어도 돼요. 근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걸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얘가 요 4옴에 느끼는 효과가 요게 붙어있을 때나 4옴에 요게 붙어있을 때나 똑같아야 되죠. 그럼 이 회로가 똑같은 걸 느낀다는 건 여기 인가되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가 요때나 어땠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금 32V가 인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4옴 이 두 개가 있죠. 얘네 둘은 직렬이죠. 그럼 직렬에 총 8옴에 32V가 인가가 됐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늘 배웠듯이 직렬로 전압이 인가될 때는 뭐에 비해 따라 전압이 인가돼?
저항에 비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는 몇 볼트인가 되죠? 예, 16볼트인가 되겠죠. 그렇죠? 16볼트, 16볼트. 흐르는 전류는 얼마 되겠어요? V는 IR에 의해서 얼마? 4A 되겠죠. 곱하기. 그럼 여기서도 인가되는 전압이 16볼트고 흐르는 전류가 4A면 4A면은 얘 입장에선 얘나 얘나 어떤 회로야? 똑같은 회로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진짜 그런가 봐야겠죠? 여기선 전류 전원이에요. 8A가 일로 오다가 어때요? 쪼개지겠죠? 브랜치가 있으니까. 병렬해서 전류가 쪼개질 땐 그 저항분의 1로 쪼개져요. 근데 그 저항값이 지금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쪼개져요? 1대 1. 그러니까 몇 암페어, 몇 암페어? 4A, 4A. 그러니까 여기 4A가 흐르게 돼요. 여기 4A 흐르면 여기 인가되는 전압 얼마 돼요? V는 IR에서. 16V 어때요? 똑같죠? 16V, 4A. 결국, 얘랑 얘가 실제로 얘 입장에서는 얘가 붙든 알바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한 회로가 되는 거죠. 동등한 회로. 이해됐어요? 네. 지금 뭐 계산의 편의를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네. 실제로, 요것만 만족하고, 전압전원 같은 경우는 직렬, 얘는 병렬. 요 구조만 만족을 하면은, 여기에, 요런 회로가 아니라 막 여기 엄청나게 복잡한 회로가 붙을 때도 두 개는 어떻게 된다? 정기적으로 동등한, equivalent circuit이 된다. 그게 바로 전원 변환 이론이에요. 알겠어요? 예, 전압전원, 저항과 직렬 연결된 전압전원은 뭘로 바꿀 수 있다? 저항과 무슨 연결? 병렬 연결된 전류 전원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맨날 얘기해봐야 실전으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는 게 훨씬 낫죠. 자,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문제. 자, 예제 5-1.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거 굳이 막 이런 전환변환 이런 안 쓰고 그냥 지금까지 배운 걸로만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풀 수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연습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 입장에서 보면 얘를 좀 간략히 해야 되는데, 여기 노드에서는 이게 다 한 노드죠. 한 노드죠. 이 노드에 지금 10A, 5A 전류가 들어오고 있죠. 전원이. 그럼 이거 우리가 그냥 뭘로 바꿀 수 있어요? 15A 전류 전원 하나인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해돼요? 우리가 2A 전원하고 1A 전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 그냥 하나로 해서 뭘로 써도 돼요? 3A. 그것처럼 얘랑 얘를 뭘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얘를 어차피 얘가 옆에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옆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뭘로 해? 15A 전원 하나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 5옴하고 25옴이 있는데 얘 무슨 연결이야? 병렬이죠. 그럼 얘 우리 뭘로 바꿀 수 있죠? 뭘로 바꿀 수 있어? 그렇죠. 병렬을 직렬로요? 아니요. 합성을 할 수가 있죠. 네. 병렬이니까 간단하게 하면 얼마예요? 4옴이죠. 20분의 1 더하기 5분의 1 하면은 네. 4분의 1이니까 그거에 분의 1 하면은 4옴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없애고 얘가 4옴.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얘를 변환회로를 이용해서 바꿔볼게요. 얘를 바꾸면 뭐가 될까요? 이 부분이. 자, 전류전원과 병렬 연결된 저항이죠. 그럼 쟤는 저항을 그려요. 그럼 똑같은 값이어야 되죠. 4옴. 그리고 얘와 직렬 연결되게 뭘 해줘야 돼요? 전압전원을 해줘야 되죠. 근데 전압전원의 플러스 방향은 이 전류가 나가는 방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위쪽.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가 몇 볼트? 몇 볼트? 얘랑 곱한 값이 얘 되면 되죠. 몇 볼트? 예, 네, 60볼트. 이렇게 되면은 요 자리에 요게 있는 게 동일하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자, 4옴.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는 어때요? 10A,
암페어가 이렇게 돼 있지만 얘는 실제로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럼 이렇게 있는 거나 결국엔 10암페어가 이렇게 똑같은 건데 얘가 얘 옆에 있는 거나 다름 없으니까 이거는 10암페어 두 개가 올라간다고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돼? 그냥 20암페어짜리 하나가 있는 걸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예. 그리고 또 이 6옴과 3옴은 어때요? 무슨 관계? 병렬. 그러니까 합성하면 어떻게 돼?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면은 2분의 1이죠. 그걸 뒤집으니까 얘는 2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뭐가 돼? 없어지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됐어요? 그럼 이거는 전류전원과 병렬 연결된 저항이죠. 그러니까 우린 이걸 우리 전류 변환 이론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역시 저항 2옴에. 여기는 얼마가 돼요? 자, 전류 이쪽으로 나가니까 플러스 위쪽으로 해주고, 자, 이거 곱하기 이거 하니까 40V.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궁금한 건 요 사이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동등한 회로라면은 아무렇게나 바꿔줘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되지만 나머지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우리 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가 IAB인데 결국 이 전류가 어때? 여기 IAB가 다 도는 거죠. 브랜치가 그냥 갈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쵸? 이게 IAB가 여기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 메쉬 해석 합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어떻게 돼요? 플러스 60. 그쵸? 마이너스 4 IAB. 그쵸? 그리고 또 뭐야? 마이너스 IAB. 또 마이너스 2 IAB. 그리고 0이죠. 그러면 60 빼기 40 하니까 얼마야? 20.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10 IAB. 따라서 얘는 얼마야? 2A.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물론 처음 그 회로에서 우리가 노드 해석, 뭐 메쉬 해석 하면은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쉽게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직관적으로 훨씬 편하죠. 네. 그래? 네가 찍어서 올려줘 카톡방에. 응, 아까워? 찍은 거. 괜히 또 다 그럴 필요 없이. 됐어요? 여기까지? 예,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저 60V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예, 예. 플러스가 위로 가야 돼요. 예. 왜 위로 가야 돼요? 전류가 뿜어져 나오는 방향 쪽으로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랬죠. 이쪽으로 위로 가니까 얘도 플러스가 어쩌게 돼? 위로 가야 돼. 이상해요? 밑으로 하고 싶어요? 아예 얘기를 해요. 뭐가 이렇게 뭔가 2%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듯한 그것이 무엇인지 가능한 표현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찰떡같이 알아들을 테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 때문에. 플러스, 아, 그건 저항에서. 저항에서. 이런 전원들은 내가 에너지를 내뿜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없는 전이차를 만들어내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땐 0V인데 거기에 얘가 딱 끼어듦으로써 어떻게 돼?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위로 와 하고. 그러니까 얘 전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전류, 스스로 입장에서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에너지를 만들, 그 뭐야, 전자를 위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올려주는 놈이니까. 이해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항 입장에선 반대고 전원에선, 그러니까 저항과 전원 입장은 서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저항은 전력을 소모하는 소자인 거고 얘는 에너지를 내뿜어주는 그런 소자인 거죠. 공급해주는 소자, 전력을.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전 시간에 옛날에 그 수업했던 거 내용에 보면은 7A 전원의 전류 전원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을 구하라고 나왔죠. 그게 이제 그 의미가 되는 거죠. 네. 됐어요?
또 질문 있나요?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하고 다음 시간에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될 리가 없겠죠? 네.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론 수업을 다시 하는 그 시간이 되면은 이걸 다 안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이걸 이용한 거를 다음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겠어요. 다. 자, 이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V1, V2, V3의 전압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보자마자 V3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어떻게 구해? 여기를 0으로 잡았으니까 여기는 얼마야? 10V. 네, 그럼 이제 V1과 V2를 구하면 돼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단서가 달려있어요. 무슨 해석법을 적용하래요? 네, 노드 해석법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노드 해석법. 그럼 여기 노드 해석법 쓱 적용하려 그랬더니 적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일단 노드가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이거 뺐으니까 다섯 개. 근데 거기다가 또 무슨 문제가 있어? 전압 전원들이 다 낀 게 있어. 그치? 그러니까 거기서 못 잡으니까 복잡해져요. 그래서 얘를 전원 변환 회로 이론을 이용해서 좀 전류 전원으로 바꿔줄 거예요. 노드 해석할 때 전류 전원 있으면 편하죠. 그냥 그 숫자 넣으면 되잖아. 자, 그걸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얘를 우리가 전압 전원과 저항이 무슨 연결돼 있어요? 직렬. 그럼 얘를 바꿀 수 있어요. 저항은 같은 값이고 전류 전원이 어떻게 된 거? 병렬 연결된 걸로. 방향은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값은 어떻게 돼? 좀 전에 전원값 얼마였어요? 10V였죠. 그러니까 10V니까 얘로 얘를 나눠주면 전류값 얼마 나와? 네. 100A인 전류전원으로 이와 같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거 알겠어요? 지현이 알겠어?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죠. 실제로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걸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변환을 했는데 변환을 하고 봤더니 얘랑 얘랑은 무슨 연결이 됐어요? 병렬이죠. 그럼 우리가 저 저항값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합성할 수 있죠. 그러면은 1:1이니까 병렬이니까 반으로 줄겠죠? 이해됐어요? 예. 네. 됐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기도 손을 댈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 전압 전원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압 전원과 병렬로 연결된 뭐? 전류전원. 전류전원 값이 얼마야? 여기 지금 얼마였어요? 그 전압전원 1V지. 0.1을 0.0으로 나누면 얼마야? 20이지. 20. 100을 5로 나누면 20.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랑이 또다시 어떤 관계가 돼요? 병렬. 1:1이니까 마찬가지로 얘를 날려버리고 이와 같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우린 최대한 전압전원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전류전원으로. 왜? 노드 해석할 땐 전류전원이 정해진 값이 있으면 되게 편하니까. 알겠어요? 자, 그럼 끝난 게 아니라 얘도 있어요. 그렇죠? 얘도 손을 대봅시다. 아, 여기도 노드 있었네요. 여기도. 예, 제가 아까 노드 셀 때 여기 안 셌었죠. 여기도 노드 있었네요. 예. 자, 그러니까 아무튼 얘를 없애줘야 돼. 자,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잠깐, 여기 값 얼마죠? 0.1옴. 그럼 얘도 전압 전원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예. 1V를 0.1옴으로 나눈 거니까 10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전압전원을 거의 다 전류전원으로 바꿔버렸어요. 얘는 못 바꾸죠. 왜? 저항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못 바꿔요. 얘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V3는 현재 근데 10V인 거 이미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V4
V1, V2에서 노드에서 전류값만 전류가 아니라 노드 해석만 해버리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노드 해석 해봅시다. 여기서 노드 해석. 1번 노드에서 하면은 들어오는 전류 얼마예요? 들어오는 전류 60. 그쵸? 아, 일단 여기까지 오는 것 중에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네, 그럼 들어오는 전류 60은 자 나가는 전류 20.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0.025. 아이고 쏘리 나눠야 되는데 0.025분의 V1 빼기 V2. 그쵸? 네. 예. 인가된 전압 저항에 그 다음에 여기는 V1 빼기 0 나누기 0.025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브랜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네요. 들어오는 전류는 얼마야? 10A, 20A. 그러니까 그냥 30. 여기까지 이렇게 적자. 그리고 나가는 전류 100. 그쵸? 예. 그리고 나가는 전류 여기. 이렇게 나가는 전류는 V2 빼기 0 나누기 0.1. 그쵸? 그리고 일로 나가는 건 얼마야? V2 빼기 V1. 그리고 0.05고 V2 빼기 10. 이렇게 되죠. 여기 10. 됐어요? 네. 그럼 이거 두 개 보면 미지수 두 개고 식 두 개니까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간단하게 보죠. 얘 넘어가면 이제 얼마 돼? 40 되죠.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0.025 곱하면은 없어지고 없죠. 없어지고 이게 40분의 1이잖아요. 0.025가.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가 돼? 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0.1을 곱하면 되겠네요. 0.1을 곱하면 얘는 어떻게 돼? 0.1 곱하면 얘는 10분의 1 곱하는 거니까 없어지고 얘도 이거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0.1 곱하니까 없어지고 0.1 곱하면 0.1이 얘의 4배니까 없어지고 4. 0.1이 얘의 2배니까 2. 이렇게 되네요. 그쵸? 예. 이상해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쓰면은 1은 어떻게 돼요? V1이 2개. 2 V1 빼기 V2. 됐어요? 그 다음. 여기는 자, 1 더하기 2, 3이죠? 근데 여기 10인데, 여기 뭐 있어? 마이너스 20 있지?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0인데 그거 넘어가니까 결국에 13은 여기 V1이 몇 개 있어? 마이너스 4개. 마이너스 4 V1. 그리고 V2가 4개, 2개. 7개인데? 7 V2. 괜찮아요.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뭐 얘 계산하면 되죠? 네. 뭐 계산을 해줘? 네, 그냥 계산하세요. 여러분이 이 다음부터 뭐 크래머 법칙을 쓰든 대입을 하든 알아서 V1, V2 계산해 주면 됩니다. 됐어요? 네. 그래, 현준이가 찍어서 올려줘. 너 괜찮냐? 네 뒤통수가 그래.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학우들이기 때문에 뒤통수 모습 좀이야.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전원 변환 원리를 배운 겁니다. 자, 이해됐어요? 여기 5.1 이해돼요? 예. 자. 지금부터는 이제 중첩의 원리라는 걸 배울 거예요. 중첩의 원리라는 게 뭐냐? 이런 건데
여기 흐르는 전류 I1을 구하고 싶어요.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예제 5-1점에.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을 구하고 싶은데 두 개를 동시에 하려니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얘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해. 그런 다음에는 얘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해. 그래 놓고 그거를 더해버리면은 애당초 두 개가 있다고 하고서 구한 거하고 값이 같아진다. 이게 바로 중첩의 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네. 얘만 있을 때, 자, 입력이 X와 Y가 두 개가 있어요. X와 Y라는 입력 두 개가 있다고 쳐봐요. 그게 뭐랑 같냐면은 입력이 X만 있을 때, 얘만 있을 때 어떤 값. 그리고 또 누구? 입력이 얘만 있을 때 그 값하고 이 두 개가 같아진다. 그러니까 개별 전원에 대해서 결과를 다, 이게 지금 두 개지만 시계 세 개, 네 개, 다섯 개 상관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중첩의 원리라고 그래요. 중첩의 원리. 예. 중첩이 뭐예요? 쌓이거죠. 더해서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바꾸면은 이런 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요. 예를 들어 여기 전압전원이 28V짜리가 있는데 28V짜리가 있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값을 28V가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가 있어요. 똑같은 게. 그럼 각각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게 28V일 때고 얘는 56이야. 그러면은 56일 때 이게 궁금하면은 그냥 56일 때 계산을 다시 새로 할 필요가 없고 옛날에 28V 한 놈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돼? 두 배를 해주면 된다고. 왜냐면 56이 2 곱하기 28이니까. 이해됐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게 딱 두 배일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임의의 A배일 때 성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에 대해서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AX 더하기 BY 해서 AB 이렇게 써놓은 게 여러분 교재에 써 있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면 중첩의 원리가 만족이 된다 이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전원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냥 한 놈 한 놈씩 생각을 해도 해서 구한 다음에 다 더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온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그게 모든 회로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 아니고 모든 회로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 아니고 선형 회로일 때만 성립을 잘 해요. 선형 회로. 선형 회로가 뭐죠? 여기 소자들이 얘 어때? 전압이 한 배, 두 배, 세 배 되면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 한 배, 두 배, 세 배 되죠. 그런 거를 선형 관계라 그랬잖아. 그런 류의 소자들에선 그게 성립을 잘 해요. 비선형에서는 성립이 잘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2학기가 되면은 전자회로 된 비선형 회로들을 다루는데 그런 데선 적절한 상황에서만 써야 돼요.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고. 자, 아무튼 얘를 이제 풀어봅시다. 우리가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궁금한 건 요 놈이에요. 그래서 얘를 풀 건데 어떻게 풀 거냐면은 처음에는 얘만 있다고 생각하고 푼다는 거예요. 얘만 있다고. 자, 그럼 얘만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없어져야겠죠. 얘를 없앤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원 전압이 없어진다는 건 21V가 20V, 19V 쭉쭉쭉쭉 떨어져서 몇 볼트가 돼야겠어요? 0V. 0V가 된다는 거는 얘가 이렇게 끊어져 있다는 걸까요? 이어져 있다는 걸까요? 예,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어져 있으면 그냥 전선이면 여기 양단 사이에 전압 얼마 돼? 이렇게 전압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0V잖아. 같은 노드니까. 그러니까 전압전원을 0V를 없앤다는 거는 거기 부분을 그냥 어떻게 해준다? 전선으로 이어준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경혜 알겠어? 네. 희동? 짧게 대답하면 불안한데. 알겠어? 복습하지 말고 지금 해. 전압전원을 없앨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이어준다고. 알겠어? 예. 네. 알겠어? 줘. 알겠어? 일부러 발음을 뭉개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날아가는 거. 그래서 안 떨어져서 나왔다. 예.
이번에 다음에 생각할 땐 얘 냅두고 얘를 이렇게 이어버리겠죠. 네. 자,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데 이게 전원 VA에 의한 여기 전류니까 I1A라고 우리가 써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이론은 I1은 얘만 있을 때의 전류 더하기 B쪽 전원이 있을 때의 전류, 이때의 전류를 각각 더해서 구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부터 구해보면, 자, 이거 말로 풀 거예요. 말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얘가 이어지는 순간 얘랑 얘는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이죠. 왜냐면 이쪽 손 잡고 있고 이쪽 손이 잡고 있는 게 됐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6옴하고 3옴하고 병렬 합성저항하면 얼마예요?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2분의 1이니까 뒤집으면 2옴. 그러니까 이만큼이 몇 옴이다? 2옴이다. 그럼 그 2옴과 12옴은 다시 무슨 관계? 직렬. 그러니까 얘는 총 몇 옴이야? 네, 14옴에 28볼트.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 2암페어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얘가 2암페어라는 사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바꿔서 얘는 이게 21볼트였어요. VB 이대로 두고 쟤를 없애야 되죠. 얘를 없애니까 이 상태로 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돼요. 그럼 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얘도 얘랑 얘랑 무슨 연결이 됐어요? 회로 해석할 때 이런 거 쉬운 거부터 찾는 거죠. 무슨 연결이야? 병렬이죠. 합성저항 구하면 1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면은 4분의 1. 그러니까 뒤집어서 4옴. 얘가 얼마다? 4옴이다. 4옴인데 3옴하고 다시 직렬이니까 몇 옴이 된다? 7옴.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류가 얼마 흐른다? 3? 암페어가 흐르는 거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이제 3암페어가 쭉 일로 가다가 브랜치를 가지를 만나네? 그럼 갈라져.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병렬이니까 찢어지죠. 그러면 그때 병렬일 때 찢어지는 거는 저항분의 1의 비로 찢어지죠. 저항이 2대 1이니까 결국에 1대 2로 찢어져요. 그러니까 3암페어니까 1대 2니까 계산이 쉽죠? 1암페어 2암페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여기 이렇게 흐르는 전류 우리가 알았어 몰랐어? 알았죠. 그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얼마가 돼? 그렇죠.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반대니까 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결국에 I1은 두 개의 전압 전원이 다 있을 때의 전류는 뭐가 된다? 1 암페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찍어도 됩니다. 나 여기 있어도 되지. 필기 정리하고 잠깐 걸어고 있으세요. 다음 문제. 자, 이 문제를 풀 거예요. 이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V 제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메쉬 노드 해석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얘 당연히 풀 수 있겠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 해보라는 거야? 중첩의 원리를 연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는 전원이 몇 개 있어요? 전원이 두 개죠. 전압 전원 하나, 전류 전원 하나. 그쵸?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뭐 있을 때부터 해볼까? 전압 전원만 있을 때부터 해볼게요. 그럼 전류 전원을 없애야 돼요. 그쵸? 그럼 전류 전원을 없앤다는 건 2암페어짜리를 1암페어, 0.5암페어 쭉쭉쭉 해서 몇 암페어로 만들어? 0암페어로. 0암페어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안 흐른다는 얘기예요?
안 흐른다는 얘기는 이게 끊어져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이어져 있다는 뜻일까요? 끊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한대 저항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건 거기 저항이 엄청 크다. 즉 연결이 아예 안 돼 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전압전원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었죠. 숏서킷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냥 이어버리는 걸 숏서킷. 끊어버리는 걸 오픈서킷, 개방회로, 숏서킷을 단락회로. 지금은 개방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얘랑 얘는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입니다. 얘 끼어들었지만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못 흘러요? 못 흘리기 때문에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그러니까 얘는 끼어들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직렬이에요. 근데 이 6옴과 3옴의 양단에 전압이 얼마 걸렸어요? 18V가 걸려있죠. 그러니까 이쪽이랑 알바 없이 이쪽은 항상 얼마가 걸려있는 거야? 18V가 걸려있는 거죠. 직렬로 연결된 두 개의 저항에 18V가 걸려있어요.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압이 뭐의 비로 걸려요? 저항의 비로. 그러니까 여기 얼마 걸려요? 얼마 걸려? 2대 1이니까 얼마 걸려 여기? 6V 걸리죠. 12V, 6V. 어려워? 아니잖아. 뭐 이렇게 힘들어요? 수업 계속하니까. 네, 18V니까 이쪽은 상관없죠. 여기는 무조건 18V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대 1로 돼서 12V, 6V 해서 자 6V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되죠. 여기는 다 이 전류전원. 자, 여기 얼마 있었어요? 전류전원 2A 있었죠. 그럼 이제 이 중에 얘를 없애고 얘만 있을 땐 이제 구해보면 되겠어요? 됐어요? 네. 그러면은 얘를 없앱니다. 얘를 전압전원을 없애면 어떻게 한다고? 이어준다. 즉 숏서킷을 만든다. 단락회로 이렇게 해주고서 여기 전압을 구해주면 되겠어요. 됐어요? 네. 그러면은 얘랑 얘는 무슨 연결이에요? 얘랑 얘는 병렬이죠. 그래서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병렬 있고 나가서 요거 병렬 있고 이거죠. 네. 그러니까 2A가 일로 쭉 오면은 여기서 얘네들이 병렬이니까 2A가 쪼개지겠죠. 그쵸? 몇 대 몇으로? 몇 대 몇으로? 2대 1이니까 거꾸로 1대 2로.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가 2인데 1 더하기 2분의 얼마야? 2를 먹는 거죠. 작은 쪽으로 많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얼마가 돼? 3분의 4 암페어가 일로 흐릅니다. 그쵸?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뭐야? 이 전압이지. 저항 알고 전류 안에? 그러니까 얼마야? 4V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4V. 그러니까 전류 전원만 있을 땐 여기 4V 걸리고 전압 전원 있을 땐 6V 걸리니까 두 개 다 있을 땐 얼마가 된다? 10V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소영이 알겠어요? 너무 내용이 많아요? 아니에요? 네. 내용이 많죠. 이해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복습을 잘 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 다음 주 내일은 실험하고 퀴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10시까지 와야 돼요. 10시까지 와서 1시간 퀴즈 보고 1시간 실험하고 오후엔 MT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 니네가 앞에 분반이지. 쏘리. 9시까지 와서 실험하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퀴즈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퀴즈는 오늘 배운 데까지입니다. 늘 그러하듯이 오늘 배운 데까지. 그러니까 그쪽 그 노드 메시 전력 그 전원 변환 중첩의 원리 요거가 시험 범위가 되겠죠. 예비 보고서는 개인이 하나씩 해야겠죠. 각 컴퓨터에 깔아서 돌렸는데 당연하게도 모여서 했어요? 네, 아니잖아. 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네, 없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림차게 대답하네.